약간 농구 골대에 공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젤라또입니다. 도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성작이 중요하죠. 볼수록 농구 골대에 들어가는 농구공 같은 젤라또.
여기 쇼케이스 뒤쪽으로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 마카롱들 샘플 하나씩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 슬로베니아 시리즈도 어제 만들어서 샘플로 걸어뒀어요. 귀엽죠? 이번 주는 제가 한 달 만에 오픈하는 거여서 수량은 조금 평소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저기 뒤쪽은 오늘 예약하신 손님들 거. 안녕하세요. 저 댓글에 마카롱 만들고 한 입씩 먹는 것도 같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만든 거 마카롱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뭐 지붕 부분이 조금 부러진 거랑 이것도 옮기다가 제가 떨어뜨려서 여기 윗부분이 깨진 거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어. 이거는 꿀벌. 커피도 준비했어. 꿀벌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슬로베니아에서 사온 바닐라 시나몬 꿀을 넣은 한정판 마카롱입니다. 엄청 쫀득쫀득하고요. 이 시나몬 꿀 향이 이게 꿀이다 보니까 좀 달아가지고 제가 조금씩 넣었는데 조금씩 넣었는데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시나몬 향이 확 나서 되게 맛있어요. 여기 보면 꿀이 들어있어요. 이 커피도 제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을 때 기념품 샵에서 저희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셔서 사온 건데 맛있어요. 다음은 이거 꿀단지 마카롱 먹어볼게요. 이거는 인절미 크림에 안에 흑임자 찰떡이 들어간 흑임자 찰떡 인절미 맛이에요. 완전 고소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흑임자 찰떡이 안에 이렇게 흑임자 찰떡이 들어있어요. 쫀득쫀득. 많이 달지 않아서 단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어요.
발음은 아메리카노랑 정말 찰떡 찰떡 궁합인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부러진 블레드선 마카롱. 이거는 말차 초코칩 맛이에요. 안에 여기 화이트 초코칩이랑 다크 초코칩이랑 두 개의 초코칩 같이 넣어줬어요. 이거는 화이트 초코칩이 보이네요. 제가 제 주변에 단 거 싫어해서 디저트 안 먹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마카롱을 원래 안 먹는데 달아서 저희 집 말차 마카롱만 먹어요. 이게 제일 저희 가게 제가 판매한 마카롱 중에 제일 안 단 마카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크 초코칩. 더럽게 먹어서.